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조상이라고 다 좋은 조상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멋진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는 자라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가 19절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를 보니까 내가 지금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 태의 문이 벌써 닫혔지요. 오늘 본문에는 단지 닫혔다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졌던 그 뜨거웠던 믿음을 100세가 되도록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수차례 흔들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 기근이 오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또 애굽에서는 어떠했나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인 척하라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또 85세쯤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아들 소식이 없자 또 흔들리지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한치 앞날도 가늠하기 어려울 때,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악화되고 자녀들도 말을 안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 끝났구나 여겨졌던 99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올 때 아브라함은 다시 그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강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